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요 말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커서 자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의 가시를 두었다. 이 사단의 가시가 무엇일까요? 이게 율법인 거예요. 율법. 법이에요. 법. 나를 고발하는 율법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다 자기 내면을 보면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실망스럽게 하는 그 나는 유업을 함께 받을 자가 아니에요. 그 자가 아니라 성령께 소속이 된 새로운 나가 유업을 받을 자란 말이에요. 근데 같이 있어요, 같이. 왜? 자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 원래 이렇잖아, 이렇게 고발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것이지 내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아들로 안 하고 취소하겠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 알죠 이제는. 그래서 자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는 거죠. 예? 그 율법 기준에 의해서는 항상 내가 죽어요. 죽는데 그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거라는 것을 진리로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은 카운트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성령의 법에 우리는 또 살아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다. 육체의 가시가 뭐냐? 육체의 법이에요. 육체의 법. 육체의 법이 뭐겠어요? 율법이죠. 율법. 행위의 법. 율법. 그 다음에 8절 보시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세 번이나 강구했대요. 3, 3번. 그랬는데도 안 되는 거죠. 9절 보시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네. 왜? 법, 율법에 의해서 나를 볼 때는 한없이 약하잖아요.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이럴 때 내가 약하다 이거죠. 내가 약하다 이거죠. 근데 내가 이렇게 약할 때 온전하다 이거예요. 온전하다 이거예요. 내가 나를 보면서 부족하다는 것을 볼 때 그 보는 나를 보고 주님이 뭐라 하냐면 그것이 온전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함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니까요. 네가 부족함을 아는 거 그래 그게 온전함이야. 반대로 가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는 막 이렇게 썩 좋아야 될 줄 알죠? 썩 좋은 거 없습니다, 우리는. 80세, 90세 가도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고 있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보고 있는 나를 온전하게 보신다고요, 그것을.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게 사랑이에요.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려 함이라.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 가시를 제거하지 않고 남겨둠으로 인해서 너는 항상 이런 존재잖아. 이걸 가르쳐 주기 때문에 나는 항상 약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런데 그것이 기쁨이다 이거죠. 도리어 기쁨이다. 왜? 내가 그렇게 약해질 때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능력이 되어주시니까 나는 할 수 없는데 그분이 해주시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우리는 약해서 할 수 없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요.
그분이 강하신 분이니까 나는 약한 자리에 항상 있어야 되는 거죠. 요게 복음이에요, 요게.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덮치면 나도 모르게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걸 알아요. 세상에 빠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내 안에 땅과 하늘이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나는 항상 땅으로 인식해요. 땅으로. 나는 항상 땅입니다. 땅으로 인식해야 하늘이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살아가 줘요.